대형자동화 관련해서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파일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번 에피소드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코드는 이 영상의 하단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먼저 코어 모듈 이렇게 몇 가지 있고, 다음에 데이터 모듈, 데이터 디렉토리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 명칭이 데이터로 다 끝나요.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그리고 서버는 파일 명칭이 다 서버로 끝나도록 작성했어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마찬가지 슈퍼바이저로 끝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명칭이 같아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슈퍼바이저가 있고 트랜잭션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수풀도 수풀 데이터, 수풀 서버, 수풀 슈퍼바이저 이렇게 같은 것이 세 가지 버전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버전, 서버 버전, 그리고 슈퍼바이저 버전인데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일단 우리 목표 리콰이어먼트부터 한번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할까요? 요거 다시 정리하는 것보다는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이니까 한번 천천히 여기 있는 내용을 리퀘어먼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코딩하려고 하는지 일단 그것을 알아야지 전반적인 그림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70억 인구가 있죠. 70억 인구가 있고 우리나라만 얘기를 합시다. 5천만 인구가 있어요. 이 인구들을 5천명 단위로 자르는 겁니다. 5천명씩 분할하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5천명당 하나의 수풀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몇개 되나요? 만 개의 수풀이 될거 아니에요? 1만 개 수풀이 만들어지겠죠. 1만 개 수풀이 있는데 그리고 수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풀 100개당 100개마다 하나의 한 수풀을 구성합니다. 하나의 한 수풀. 수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의, 그러니까, 1만 개 수풀이 있으니까 한 수풀이 100개가 구성되겠죠. 100개, 100개 한 수풀. 100개의 한 수풀. 여기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1만 개 수풀, 100개 한 수풀. 100개죠. 100개. 만 개. 아, 이렇게 말하니까 적으니까 좀 그러네. 자, 수풀 만 개. 개가 되고. 그리고 한 수풀이 100개. 그리고 사용자, 이용자 어떻게 되나? 이용자는 5천만. 5천만. 한국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은 시장입니다. 시장, 우리 지금 구성하는 게 시장 자동화잖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시장도 있고, 교육시장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교통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정부도 있고 등등등등 이게 다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것, 돈이 오가는 것, 요걸 이제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이거 영어로는 이제 트랜잭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은 요 트랜잭션이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요 거래를 처리하는 메커니즘 그걸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집을 짓는 걸 구성 예를 들자면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첫 단계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주춧돌 혹은 토목 토대 작업을 하죠. 토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둥이나 지붕을 세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 인테리어나 뭐 거실과 뭐 현관이나 뭐 대문이나 이런 걸 담장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작업 주춧돌과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ABC 뱅크하고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 하고 있는 ABC 마켓입니다. 요게 토대예요. 요 토대를 기초로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시장 섹터, 마켓 섹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마켓 섹터. 마켓 섹터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듀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트래픽, 교통 물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있고, 병원도 있고,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돈이 오가는 모든 것이다. 이제 마켓 섹터가 구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ABC 뱅크와 지난 설날 특선으로 했던 ABC 뱅크와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는 ABC 마켓 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토대를 만든 겁니다. 이게 그 토대입니다. 여기 있는 코드들이 이 코드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토대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토대는 이제 집을 짓기 위한 기둥을 세우기 위한 어떤 주춧돌, 그죠? 받침돌 역할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게 어떤 구성인지를 또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심에 트랜잭션 모듈이 제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 보시면은 트랜잭션이 있어요. 트랜잭션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리고 트랜잭션 서버가 있고, 그리고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각각 역할도 한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슈퍼바이저 모듈 있죠. 슈퍼바이저 모듈이 있고, 슈퍼바이저 모듈은 이게 뭘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입니다. 그것도 그냥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있고, 다음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엘릭서 강좌를 수강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수강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 구성했느냐 하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이제 한국이 5천만 인구잖아요. 5천만 인구가 각각의 시장에서, 각각의 시장 섹터에서 각각의 거래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5천만 명이 각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건씩 거래를 한다. 버스를 탄다. 혹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책을 산다.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신다. 어쨌거나 열 돈이 오가는 거래를 편의점에서 뭘 사든 어쨌든 10번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당 5건의 거래가 있겠죠. 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거래 중에서 어떤 경우 어떤 에러가 발생, 시스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시스템 에러가 다른 49,999개의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사용자의 어떤 시스템 에러가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요구예요. 그렇게 설계한 시스템이 요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슈퍼바이저가 있고, 다음에 서버가 있고,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5천만 명이 매일같이 5건의 거래를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 건의 시스템이 동작하고 안 하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고장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장 나거나 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와 서버와 데이터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투스토어 말 그대로 데이터이고, 서버는 is an independent process입니다. process이고, supervisor is는 to create a server process. 어가 아니죠. numerous server process. 요 각각 역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있고, 서버가 있고, 다음에 데이터가 있고, 다음에 코어가 있죠. 코어는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코어 is for 비즈니스 로직.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이 따르면 요 파일은 기본적으로 네 개입니다. 하나의 슈퍼바이저 이렇게 구성됐어요. 자, 이렇게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서버,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모듈인 데이터, 그리고 하나의 코어. 이렇게 하나의 파일, 하나의 모듈이죠. 파일 또는 다른 말로 모듈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해서 거래가 발생을 한다. 그럼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그 거래가 일단 이 거래에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어 그 셀러가 있고, 그죠? 이 바이어와 셀러는 유저들이죠. 유저로부터 바이어 셀러 정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거래는 어디서 발생하냐 하니까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마켓 섹터, 시장 섹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이 트랜잭션 모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트랜잭션 모듈, 지금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모듈들은 모든 시장 섹터들,
학교, 병원, 뭐 버스 회사든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슈퍼든 대형마트든 모든 시장에서 다 공유하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들은 그죠? 시장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을 사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이 모듈에 처리를 하고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이죠. 자금 이체라든가 데이터 기록이라든가 다 처리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그렇고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문서를 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섹터가 무엇이든 간에 그 정보는 몽땅 다 여기서 트랜잭션 모듈에 처리를 하고 이 트랜잭션 모듈은 기본적으로 세 군데의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크런시 모듈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인베스트먼트 세 가지로 전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런시 모듈이 뱅커 은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보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 CU. CU가 편의점에서 과자 과자를 하나 구매 하나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정보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셀러가 되고 다음에 구매한 사람이 바이어가 되겠죠. 그죠? 이 정보가 여기 트랜잭션 모듈로 전달되고 트랜잭션 모듈은 크런시 모듈로 전달해서 바이어의 은행 계좌에서 셀러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되겠죠. 대금 지급입니다. 대금 지급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마찬가지 구매자의 재무제표와 판매자의 재무제표 각각을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그죠? 재무제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다음 인베스트 모듈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어가 셀러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잖아요. 지불했으면은 돈을 벌었죠. 셀러는 번 돈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지 이자가 생성되겠죠. 그죠? 그게 투자 모듈입니다. 그게 스탁 익스체인지 모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증권 거래 혹은 증권 거래소 모듈이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트랜잭션은 이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한 정보들이 다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DB를 구성하는 이유가 나중에 서치 엔진을 구성하기 위한 거죠. DB를 구성하는 이유. 요거는 서치 엔진. 서치 엔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치 엔진 자체가 하나의 통계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통계청을 자동화합니다. 요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앞으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른 한편으로는 요 트랜지션 데이터, 요것이 절대로 위조나 변조나 수정이나 삭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번 발생한 글에는 그 정보가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수풀과 한 수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가 수풀로 전달되고 수풀에서 해시를 형성하죠. 그래서 해시, 오픈해시라고 할까요? 해시 구성하고 또다시 수풀에서 한 수풀로 오픈해시가 구성됩니다. 얘네들 하는 그런 것, 이 모듈들이 하는 것은 데이터의 위변조 수정 삭제를 방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Preventing Data Forgery 역할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중심을 두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각기 은행 업무를 대신하거나 재무제표를 갱신하거나 혹은 현금 자산의 투자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글이든 상관이 없어요. CU 편의점에서 과자를 하나 사는 것도 그렇고 혹은 병원에서 진료 받거나 병원에서 진료 병원 진료라고 할까요? 병원 진료 혹은 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편의점일 수도 있고 혹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혹은 택시를 탈 수도 있고 혹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시청에서 혹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문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은 이러한 정보들은 다 시장 섹터예요. 시장 섹터의 정보들은 트랜잭션으로 넘어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모듈 들어보시면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에서 한 수풀 슈퍼바이저를 먼저 구성을 해요. 그리고 슈퍼를 만들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요 순서대로 되어야 돼요. 다음 유저 슈퍼바이저 한 수풀을 만들죠. 한국 같은 경우는 100개의 한 수풀을 만들고, 수풀은 만 개의 수풀을 만들고, 그리고 5천만 명의 유저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5천만 개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5천만 개의 은행 계좌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뱅킹 슈퍼바이저 따로 있고 인베스트 트랜잭션 슈퍼바이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트랜잭션 슈퍼바이저가 제일 말단이에요. 이게 이 기본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트랜잭션을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어디다 뒀느냐니까 먼저 데이터베이스도 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IEX 이 파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IEX.exs에서 시스템이 시작이 되면은 시스템 요걸 시작을 하면 먼저 이렇게 있어요. 엘리어스를 줬습니다. 서버들 다 엘리어스 줬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엘리어스 주고 서버가 두 번 돼 있네. 서버 아 데이터네요. 데이터 서버가 아니라 데이터. 그리고 다음에 슈퍼바이저 있고 서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람에서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이렇게 하나 줬습니다. 왜 줬느냐니까 시뮬레이션 하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구성한 건데 그런 다음에 IX example 있죠? IX example 이 파일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하는 동작하는 메커니즘 동작하는 것들을 좀 적어뒀어요. 한스풀 스타트 차일드 만들고 일단 코리아 한스풀 100개를 만들잖아요. 코리아 한스풀 뭐 0, 1, 1번입니다. 1번 구성을 하고 그리고 1번이죠. 다음에 제주도 수풀 수풀 그 제주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만 개의 수풀을 만들잖아요. 그 제주도 수풀 해서 제주도의 1번 혹은 뭐 읍면동마다 하나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읍면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읍이라 그럴까요? 읍면동마다 하나. 그래서 한림읍. 한림읍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한림읍도 하나 이렇게. 읍면동마다 하나씩 구성한다고 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유저도 만들죠. 유저는 이제 주피터인데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딱 하나만 있어야 돼. 이 아이디는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메일에 구글 지메일의 아이디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메일 아이디도 전 세계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 뒤에 나중에 골뱅이 abc.org가 붙을 거예요. 골뱅이 주피터 골뱅이 abc.org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메일 주소가 되죠. 잘못 눌렀네요. 어디 갔죠? 주피터 org 그죠? 그래 뒷부분 빼고 앞부분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마찬가지 주피터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겠죠 이것도. 그리고 커런시 슈퍼바이저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주피터의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은행 통장이에요. 그죠? 은행 통장 여기 equal 뱅킹 어카운트입니다. 뱅킹 어카운트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뱅킹 슈퍼바이저 커런시와 뱅커의 역할은 좀 달라요. 커런시는 의미 말하면 커런시 외환 어카운트라고 그렇게 외환 거래를 위한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도 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의미로만 뱅킹 어카운트가 되겠죠. 뱅킹 어카운트 그래서 동작으로 구성했고 다음 인베스트 어카운트 얘는 증권 스탁 어카운트라고 그럴까요? 스탁 익스체인지 증권 거래 어카운트를 구성하고 다음에 트랜잭션 이제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런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각각의 절차를 좀 정리를 해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뭐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먼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이전에 수풀이 있어야 돼요. 수풀이 있고 다음에 한수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성했느냐 하니까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는 수풀에 전달합니다. 수풀에 전달해서 수풀에서 이 거래 정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왜 샀는지를 저장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해시를 뽑아요. 해시를 뽑아서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합니다. 우리 지난 뱅킹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그런데 수풀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 수풀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매
예를 들어서 100번이면 100번. 거래가 100번 발생할 때마다 어떨까요? 100번. 100번의 거래마다 100번 거래마다 한 번의 한스풀 연동입니다. 한 번의 100번의 스풀. 스풀 해싱. 스풀 프로세서를 할까요? 프로세서. 프로세스가 발생하면 한 번의 한 스풀 프로세서에 연동됩니다. 한 스풀 프로세스. 해시를 100개 뽑을 때 100번째 해시는 한 스풀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또 계속 작업하죠. 작업하다가 또 100번째 해시가 발생하면 그건 한 스풀에 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스풀과 스풀 사이의 데이터가 계속 연동되도록 구성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것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스풀, 하나의 스풀, 하나의 스풀은 5,000명의 이용자, 5,000명의 이용자 거래를 전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데 해싱은 기록도 하고 해싱도 하는 거예요. 해싱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국에 만 개의 스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만 개의 스풀들이 100개의 한 스풀을 통해서 서로 연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개 스풀이 100개 수풀을 통해 상호 연동하는 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한 명의 데이터,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사람의 거래 기록이죠. 거래 기록은 다른 모든 인구의 거래 기록과 연동되는 기록과 상호 위빙이 되는 거예요. 상호 그 거미줄 짜듯이 짜여지게 되는 상호 위빙. 어떤 이미지가 되시나요? 이게 오픈해시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누구의 거래도 위조나 변조나 수준이나 삭제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픈해시 가능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한 겁니다. 수풀과 한 수풀. 요 해시가 오고 가는 메커니즘을 잘 보시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거래도 절대로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없는다는 걸 알 수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거래 내용,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뭐 100원을 결제했다. 결제가 맞겠다. 이는 항상 헷갈려요. 100원을 결제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트랜잭션이 되어서 트랜잭션 데이터가 수풀로 전달돼서 기록되죠. 그런 한편으로 갑돌이의 계좌에서 병원의 계좌로 100원이 이체될 거 아니에요. 요게 이 크랜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갑돌이의 재무제표에서 현금 자산이 100원이 빠져나가고 병원의 레버뉴가 100원이 추가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갑돌이와 병원의 재무제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리고 병원은 100원의 추가 수익이 생겼으니까 이 추가 수익을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발생해야 되겠죠. 이자 수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베스트 역할입니다. 그죠? 요게 기본 구성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발생하고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일단 100번이라고 하죠. 100번까지 돌려서 그런 다음에 매 일정한 숫자마다 일정한 거래마다 한 스풀로 혹은 스풀로 데이터 해시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겁니다. 자, 코드 밑에다 따라놨으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기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 시뮬레이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액토로 쓰고 있어요. 액토로 쓰고 있으니까 액토의 데이터 스키마를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요 데이터 스키마, 크런시 스키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 다 외환이죠. KRW 중에 있을 거예요. KRW 한국 원화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니까 모든 시민 이용자입니다. 이용자는 모든 국가의 국적 화폐를 자유로이 이용 또는 환전할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겁니다. 환전하고 환전 수수료는 없는 걸 수수료는 제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환전 수수료 없이 한국 원화를 일본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한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듈을 이렇게 따로
데이터, 크런시 데이터도 있고 등등등등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하고 그리고 스풀에서 서로 데이터 오가는 모습, 데이터 마찬가지 미그레이션 파트도 이렇게 구성을 해뒀어요. 요 미그레이션 파트도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